아, 좋구만. 아, 진짜. 아, 오늘 푹 쉬어야지. 늘 똑같으셔. 저자세, 저자세. 아, 진짜 좋다, 진짜. 아, 천국이다. 아무도 없네요, 집에. 초콜릿도 계속 만들다 왔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오박사입니다, 예. 어. 야, 진짜 멋있구나. 아, 이것도 탱크처럼 칠하면 되겠네. 명절 안 힘들었어, 명절 때? 학부모 모임. 이게 애를 보면서 우리가 하니까, 맞아요. 그죠? 혼자였으면 좀 편할 텐데 그러니까. 이제 애기 또 둘까지 있으니까 보면서 하니까 이게 그지?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추석이 왜 이렇게 길어? 우리는 어머님이 다 하시거든요. 아예.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간다고 전화를 했어요. 제가 주말에 시간 되니까 어머니 갈게요. 아유 캔터리자 니네 엄마는 너 애 둘 데리고 오고 막 더 힘들어 분명히 이러시거든? 그래 놓고 꼭 그 끝난 다음에 말씀이 있는 거지. 며느리가 한 게 없다고 이제 내가 다 했잖냐? 내가 다 했잖냐 이런 스타일이 우리 어머님 꼭 빙의됐어 진짜. 사실 며느리들이 모이면 명절 맞아요. 얘기랑 시댁 얘기가 맞아요. 빠질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시원하거든요. 또 한번 해줘야 돼요. 예. 우와. 뭐야? 누구세요? 아예 장모님? 네 엄마. 우와. 친정 어머니 오셨어요? 네. 아이고 오서방 잘 있었어? 아 장모님. 어? 어떻게 오셨어요? 아 그냥 놀러 왔지. 아이고. 빨리 들어오란 얘기도 안 하세요. 어떻게 오셨냐고? 어떻게 오셨어? 왜 오셨냐고? 아이고. 첫 등장이시네요. 아니, 되게 무겁네. 오늘 말도 없이 오셨어. 그렇습니까? 말하고 오시지. 아잉이한테 얘기했는데? 얘기 안 하든가? 아잉이한테 얘기했는데? 얘기 안 하든가? 아, 얘기했어요? 응. 자네한테는 얘기 안 하는가 봐. 아,